2022년 10월 16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문구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우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라는 말씀입니다. 샬롬. 한 주일 편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매일매일 조용하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들 갈등과 의심과 반목으로 가득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다들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자신이 처한 환경이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기 때문이죠. 세상에서야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안에서 가장 치열한 문제가 뭐냐 하면 성경 말씀과 내 몸으로 부대끼며 살아가는 현실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현실에 충실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죄인된 심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답하고 헌신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현실에 치우쳐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은 먼 옛날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과 잘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성경 말씀을 공자왈, 맹자왈 정도로만 생각하지 지금 당장 성경 말씀이 내 현실을 바꿀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보다 내 현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고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 자기 좋을 대로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시험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은 그나마 큰 시험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와 현실의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사람들은 당장 시험에 맞닥뜨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넘어야 할 산입니다. 현실에 충실하게 살려고 하는 신앙인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시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믿음을 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시험이 왜 생깁니까? 양다리 걸치는 삶을 살고 기다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이랄 것도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시험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빨리 끝내버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빨리 끝내집니까? 피한다고 도망간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에겐 누구나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올바른 하나님의 인격으로 완성시켜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 문제와 시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우리 신앙의 운명을 결판냅니다. 나에게 닥치는 문제를 사단 마귀가 나를 죽이려고 나를 실패하게 하려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나에게 닥친 이 문제를 이 시련을 나를 강하게 만드는 시험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을 결정합니다. 시험과 시련 같은 개념이지만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시험은 조금 부정적으로 들리죠? 시련은 어떻습니까? 약간 긍정적으로 들립니다.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 있으려면
시험을 시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시련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연단시키고 내 믿음을 정금처럼 만들어줄 것이라는 이 믿음의 자세가 인내를 가능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로 우리의 구속을 만들어 놓으셨지만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구속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과 한계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고난이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차례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그것은 참는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세 번이 나오죠. 그리고 10절에서도 나오고 11절에서는 인내라는 말로 바뀌어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방법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농사꾼처럼 인내하라. 할렐루야. 농사꾼처럼 인내하라 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여러분, 농부가 비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비가 아무 때나 막 내리면 되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때쯤 돼서 비가 좀 내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비가 딱 내려주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도 농사를 지어봤지만 비가 알맞은 때 알맞게 내리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또 늦은 비, 조금 늦게 비가 내렸으면 좋겠다 싶으면 또 그만치 해서 비가 내리면 또 얼마나 좋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로 17절에 보면 이 비에 대한 얘기가 참 은혜롭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그의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필요한 대로 비를 내려주실 건데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거야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참고 견디고 때를 기다리지 않고 그새 그냥 아이고 하나님이 예수 믿으니까 비를 안 내려주네. 그럼 부처님 믿어보자. 부처님 믿으니까 또 비가 오네. 야, 그 뒤부터는 또 절에 다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나 우상을 의지하려고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악한 자들로부터 부당하게 정죄를 받고 죽임을 당하는 처지에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방법을 찾는다는 거죠. 사람의 지혜와 나의 경험에 의지해서 방법을 찾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선지자들처럼 인내하라.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아멘. 어떤 선지자인지 이름을 말하지는 않지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지자 이름이 있죠? 예레미야나 이사야 이런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메시지를 성실하게 전함으로 이방의 왕들로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나라의 국민들로부터도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따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온갖 고생과 죽음까지 감수한 믿음의 선진들의 사례를 길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7절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열막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반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돌로 맞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돌로 쳤다고 그래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리고 톱으로 켰다고 하고, 톱으로 켰다는 말이 뭐예요? 톱은 나무 캐는 데나 쓰는 거지. 사람을 톱으로 켰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 그리고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여러분, 이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했다라는 말은 그 나라에서 쫓겨났다는 얘기예요. 36절에 보면 어떤 이들이라고 되어 있죠? 어떤 이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이 중간기라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 전통에 따르면 그 어떤 이란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참아라? 시작. 욥처럼 참고 인내하라. 아멘. 이 욥이라는 사람을 잘 아시죠? 우리 성경의 욥기서에 나오는 욥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오늘 본문 11절이죠.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아멘.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은 고난을 당했지만 자기가 도대체 이 고난을 왜 당하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살았는데 예배 열심히 드리고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아니 우리 집에 환란이 닥쳤어요. 나에게 병이 생기고 우리 자식이 죽어나가고 집에 있는 가축이 다 죽어나가요. 자기는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이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아멘.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쉽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부당하게 정죄와 고난과 죽임당함을 인내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참는 자들을 복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지극히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떤 겁니까? 신앙생활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못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성경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천국 가는 날까지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온통 마음에 들지 않는 것밖에 없어요. 참아라, 인내하라, 다 퍼줘라. 오른쪽 밤을 맞으면 왼쪽 밤을 내밀어라. 다 마음에 안 들어.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니 신앙생활이 마음에 안 들어.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신앙생활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면 인내하고자 마음먹으며 시험을 시련으로 받아들이며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오히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기다림은 답답함이 아니라 설레임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환난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또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히려 고난을 받고 견뎌야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안 믿었으면 당하지 않아도 될 고통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당하는 고난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고통 없이 영광은 없고 인내함이 없이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있을 때 그 인내가 연단을 만들고 연단을 이루고 소망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상황들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착하게 살려고 해도 양보해도 용서를 빌어도 모든 것들이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일은 없고 심지어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도 우리에게 있는 고통을 없애주지 않아요.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더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인격으로 완성시켜주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잘 견디어 왔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이 어렵고 답답한 중에도 잘 참았다면 다가올 시간에도 주님이 하실 일을 소망하고 또 참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농부가 서두른다고 해서 열매 맺는 시기를 앞당길 수도 없고 오직 추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고난의 시기에 조급한 마음으로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믿음입니다. 심장 전문지 Circulation이라는 그 책에 보면 분노가 많은 남자, 화가 많은 남자일수록 심장 발작과 관상 심장 질환의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화가 많은 사람이 병이 많대요. 할렐루야! 화가 많은 사람, 평소에 분노가 많은 사람,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심장 질환이 많답니다. 심장 질환.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싸움은 어디서 납니까? 욕망이 서로 부딪혀서 나는 거예요.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노도 끝이 없습니다. 결국 분노는 뭡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뜻에 대한 중독이에요. 자기 뜻을 어떻게든 관철시키려고 해야 돼요.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요? 병이 돼요. 자기 생각대로 뭐든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부터 내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다 그래요.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부터 내요. 내가 좀 몸이 불편해요. 내가 좀 어디가 아파. 그러면 사람들이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좀 잘 대해주기를 바래요. 내가 몸이 아픈 환자인데 좀 나 좀 잘 대해주지.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 마음도 몰라주고 내 상황도 잘 모르면서 저런 말을 했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주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섭섭함이 일어나고 섭섭함이 쌓이면 분노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분노는 일순간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쌓여서 분노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문제를 넘어선 사람들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권사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집사님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방해가 된다. 뭡니까? 내 생각과 내 뜻이에요. 내 생각과 내 뜻. 내 생각과 내 뜻이 내 신앙생활을 가장 방해합니다. 내 생각이 없어야 돼요. 내 뜻이 사라져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옮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요. 또 내가 결단하고 40일 금식기도 하면 예수님의 성격처럼 되겠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금방 이루어질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혹시 불편하십니까?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환경이 불편하십니까? 그 불편함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불편해도 길이 참으라.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래요. 주님이 언제 강림하실지 어떻게 알겠어요? 영적으로 여러분 성장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모든 고난과 환난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올까? 나에게 왜 이런 환난이 올까? 현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화가 나면 참고 성질 죽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화가 나면 참고 성질 죽이는 건 세상 사람이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그들은 폭포에 앉아서 막 돌을 닦고 그래요. 우리보다 더 잘해요. 내 화를 죽이려면 나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 분노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합니다. 내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고 못마땅한 일이 있고 마음속에 불편한 감정이 생길 때 정리해야 돼요. 그날 하루 다 정리를 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을 맞이해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날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고 용서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길이 참으라 끊임없는 인내라고 말하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조롱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당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온갖 모진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참다가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막 질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질리다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더 이상 못 참겠다라는 얘기죠. 왜 질렸다고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질렸다는 말을 쓰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줬다는 사실을 잊어먹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용서받은 기억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도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용서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어. 그러면 우리도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화를 쌓아놓고 분노가 가라앉지 않은 상태로 가서 용서를 빈다? 그거는 가짜입니다. 충분히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내가 거듭나야 돼. 그리고 가서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누구한테 용서를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빌려고 할 때 반응하지 않을 때 나를 보면 돼. 그때 화가 나는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지 자신을 잘 보면 돼. 진정한 용서를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용서를 하거나 용서를 빌기 전에 먼저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약한 중에도 영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고 내적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잠언 19장 11절입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승리요 흐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 아멘. 종말의 때가 올 때 하나님은 오셔서 모든 일을 다 공평하게 처리해 주실 겁니다. 인내하는 그리스도인은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어 만족을, 해방을 다음 세상에서 구해야 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다음 세상에서 우리에게는 해방과 만족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에 있는 해방과 만족을 구하려고 하니까 이게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조바심이 날까? 여러분들을 부르합니다. 지금 죽도 이장이 망을 나가서 우리 불안에 활용합니다. 망을 빌려하신 분은 우리는 망로보다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죽도 이장이 망을 나가서 우리 불안에 활용합니다. 인내의 영성에 들어가는 것은 세상이 나를 받아주고 선대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으로부터 영웅 소리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마음을 빨리 버려야 해요. 그것보다는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에 빠지는 일에 힘쓰시고 인내는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고 신실하고 의롭고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손길로 내게 임하는 모든 것은 다 역경이나 형통이나 다 주실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걸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역경과 환난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인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면 깊은 영성에 들어가면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삶의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저절로 생깁니다. 여러분 인내는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면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여정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인내의 여정입니다.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길이 참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확신이 들려면 바로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내가 확신하노니 맨 끝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으려면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이지.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기지 않는다고 그러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길이 참는 우리 고두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참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인내의 깊은 영성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힘으로 우리가 참을 줄 믿습니다. 용서하는 훈련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용서를 받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용서받게 하옵소서. 그 용서로 이웃을 용서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용서로 세상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